아유, 안녕. 오늘은요, 옛날부터 이 카드깡 대충 보여드리면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요, 광고를. 이번에 아주 작정을 했어요. 이분들이 아주 카드 만드는 분들이 나 말고도 막 다른 데에서도 막 엄청나게 광고하시더만 한국에서 영역을 넓히려고 BRG에서 보내주신 건데, 우선은 BRG가 뭐 하는 곳이냐. 카드를 보내줘, 우리가. 카드를 보내주면 이렇게 이쁜 거에 싸가지고 점수를 딱 매겨주는 그레이딩, 등급 을 매겨주는 좋은 카드가 있어. 그럼 의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옛날에 전 세계에 10개밖에 없는 랜스레만 사인 카드? 근데 이걸 아직 제가 그레이딩을 못 맡겼어요. 정말 귀한 거 있으면은 포장해서 해준다 이거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카드들, 이게 진짜 이번에 특이한 게 한국 에디션이야. 코리안 에디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6개의 팀과 6개의 국가만 나와요. 아스날, 맨시티, 바르셀로나, 레알, 뮌헨, 인터밀란. 그리고 국가대표는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 미국 이렇게 나와요. 아니, 한국 이 6개의 명단에 껴있네? 사실 다른 데는 한국이 빼고 스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드 내보낸 회사 파니니가 오씨 한국 시장 좀 팔리는데? 한국 코리안 에디션 내서 해보자 하고 스페인 딱 빼고, 그래서 한국 선수들은 한국 시장에만 나온다 이겁니다. 카드깡 예전에도 했었잖아요. 근데 진짜 DM으로 해외 카드 모으는 사람들이 저 그거 사고 싶어요 하고 영어로 진짜 그 DM이 엄청 온다? 아 근데 나는 좀 그런 거야. 광고로 받은 카드니까 나는 팔긴 좀 그런 거야. 알죠? 뭔지. 모아놓고 있어 계속. 근데 여러분도 이거 잘 뽑으면은 소중한 카드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팔면 팔고, 여러분 마음입니다. 카드 어디서 파냐? 무신사. 온라인에서 무신사에 팔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에서 그 K리그 카드 판적 있을 거예요. 그 회사랑 똑같아요. 파니니 근처 문구점 팔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팝니다. 카드를 까기 전에 이벤트가 있어요. 우선 이벤트 첫 번째, SNS 인스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스타 빨리 까셔서 손흥민 티셔츠를 준대요. 이거 음바페, 손흥민, 비니시우스, 김민재, 해리케인, 홀란드 선수들이 나왔으면은 그걸 이제 인스타그램에 인증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참여 방법 써 있죠? 이렇게 다 올려놨습니다. 아유, 멍멍이도 있어요. 멍멍이도 손흥민 티셔츠 갖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답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한국 선수의 레어 카드를 뽑고 토트넘 홈 경기 보러 가자. 이런 거. 한국 선수의 이런 카드들을 레어 카드 챌린지 이렇게 해시태그 해가지고 또 이렇게 올리면은 1등 토트넘 홈 경기 티켓 플러스 왕복 비행기 티켓. 참여자 전원 BRG 그레이딩 쿠폰. 아까 그거 있죠? 등급을 매겨주는 거 쿠폰 준다니까 한번 이쁜 카드 맡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카드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손흥민 티셔츠 받고 나도 토트넘 갈 거라고. 여러분 나랑 경쟁입니다. 자, 우선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스타터팩 이렇게 끼울 수 있는 틀. 보시면은 카드 종류가 있는데 이거 한번 대충 보이죠? 안녕, 이게 나야 이제. 안녕. 이렇게 오케이, I got it. 그리고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건 이제 틴세트랑 그냥 이거 팩 여러 개 있는 박스. 이거 다 까볼 겁니다. 이따가 팩 하나에 카드가 8장입니다. 이게 레어 카드가 있는 걸 거예요. 스타터팩에 있는데, 아 가입 필요 없네. 와우, 킴 걸렸네요. 벌써 저는 홀로 자이언트 카드를 뽑았음으로써 제가 토트넘 홈 경기 티켓, 왕복 비행기 티켓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도 경품 한번 해보세요. 킴이랑 저는 버든 PF47 홀로 자이언트인데 이거 무조건 뜨네요. 무조건 이겠다. 이거 한번 까보겠습니다. 1번 팩들. 짠짜잔. USA. 아, 히카루도 페피. 패션 피플. 아우, 에테르소. 야, 믿음직한 거 봐. 아, 추어맨이. 이게 일반 카드인 거. 근데 일반 카드가 이쁘게 생겼네. 뭐야? 뒤로 맥스 파워. 여기부터 이제, 이거. 잉글랜드 누구야, 이거? 그릴리시랑 아놀드? 이거 뭐야? 아니, 반 잘렸는데 몸이? 데클란 라이스, 뭐야? 반 공기인가? 팀님이다! 아, 이거 제가 풀럼 했을 때 팀님 좋아했거든요. 이거 레어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띄워놓으면 되나? 대충 보이죠? 봐봐. 밑으로 갈수록 레어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뭐야, 이거? 바렐라나. 니콜로 바렐라. 일렉트릭이네요. 이게, 여기 오른쪽 위에 일렉트릭 보이죠? 생각보다 레어도가 낮다. 아, 이거 레인보우 마스터네요. 주황 펠릭스 레인보우 마스터. 마스터 클래스 모드리치네요 이번엔. 레인보우 마스터 벨링엄이네요. 이건 좀 깐진데? 뉴 센세이션. 마스터 클래스보다 이게 더 좋아. 레어도가.
자, 틴 카드, 틴 세트. 내가, 나 이게 진짜 좋아하는 게, 그 도시락 있죠? 옛날 도시락. 깡통 띵띵이라 체감을 좋아하거든요, 이 체감. 이것도 비슷하게 스타터팩이랑 구성은 이렇게 비슷한데 근데 여기에 이게 세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 수 있어 봐봐 어 세 개 있네 이번에 비르츠구나 얘가 어 비르츠네 얘도 비르츠 아 너무 잘생겼고 너무 잘생겼고 아우 라우타로 라우타로 필포든이랑 홀란드 이렇게 모았네 홀로자이언트 여기 여러분 언비터블이라 써져 있잖아 이 언비터블도 색깔이 다 있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죠? 이게 다 언비터블이거든? 근데 밑에 색깔마다 또 레어도가 달라 금색이 엄청 안 뜬대요 금색 뜨면은 난 이제 인생 핀 거다 언비터블을 한번 띄워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어 코리안 리퍼블릭 킴 홀란드 어 잠깐만 야 나 홀란드 언비터블 떴다 아니 뒤집어 있어서 몰랐어 은색인데요? 은색이면 뭐지? 하여튼 이게 언비터블이 하나 떴습니다 홀란드 잘생긴 선수가 떠서 더 기분이 좋네 이베이에서 홀란드 언비터블 금카 36달러라고요? 이거 홀란드 은칸데? 은색 언비터블은? 야 우선은 레어만 쭉쭉 보여드릴게요 어 일렉트릭 왜야? 야 근데 미국은 왜 있지? 6개 국가 중에? 약간 미국에서 인기가 많나? 한국 황인범 한국 코리아 그걸 알겠는데 미국이 있는 것도 신기하네 뉴 센세이션 발로군 미국이네 이제 보니까 근데 이 파니니가 축구 말고도 별의 별걸 다 팔더라고 미식축구 카드도 팔고 그렇대 팀팩까지는 싹 갔네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팀팩이랑 그 스타터팩에서는 홀로자이언트 카드를 무조건 주니까 갖고 싶다 그러면은 스타터팩이랑 팀팩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잘 뜬 건 홀란드 언비터블 레어카드 은색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올라가면은 추첨을 통해서 이 박스를 다섯 명한테 보내드립니다. 그거 확인해주세요. 유튜브 영상 올라올 때 24개 있네요. 24개. 그리고 여기 한 장에 8개 있고 자 난 이걸 이제 까보겠습니다. 콜로무아니 월드컵을 우승할 뻔한 골을 넣을 뻔한 그 이렇게 세트 있는 건 좀 신기한 것 같아. 마르티네리 사카. 오, 좌우. 어? 양현준이다. 일반 카드인데 양현준이 있던데요. 이거 뭔가 정겹네. 아, 이거 왜 안 떠? 언비터블. 아니, 다른 분들이 광고하는 거에서 막 뜨던데. 아, 뉴 센세이션 카드는 모아두면은 선수들이 잘하면은 짱 받아가던데? 갑자기 20년 후에 전설적인 20년 전 모습을 갖고 있으면은 개쩔겠네. 어, 메가믹스. 벨링엄이랑 필립스가 떴네요. 아니, 이거 매직믹스의 그 기준은 뭐야? 벨링엄이랑 필립스가 붙어 있는 게 신기해. 이거 언비터블 하나만 뜨면 좀 에반데. 이거 잘 떠야 돼요. 광고인데 내가 잘 떠야. 사지. 스케줄 얼마치인가요? 오 잠깐만 오이 심지어 홀란드보다 레어인 게 이거는 세계에서 파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코리안 에디션이라 한국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라 이게 더 값어치가 더 쩐다 대흥민 편의점 가서 저걸로 결제해야지 카드 이 카드 모르세요 하고 저걸로 결제하고 오! 표지 카드 피오풋볼 한 장이 이겁니다 심지어 손흥민 거랑 같이 뜬 거 아니에요? 같은 팩에서 떴는데 지금 케인 무시할라. 이건 좀 맛있네. 일렉트릭. 음바페 언비터블. 잘 뜨네. 근데 다 은색이야 우선은. 아쉽네 이게 좀. 은색이 제일 언비터블에서 제일 낮은 건가 봐. 빨간색. 자, 왜 이렇게 잘 떠? 와, 미쳤다. 빨간색 케인. 미넨 케인이라 또 느낌 있네.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매직믹스. 설령우이 기재. 한국 선수는 다 레어다. 김영권. 위너 김영권. 월드컵 두 골. 여러분, 조카 있지, 조카. 조카들이 아직 축구를 몰라도 이런 거 카드 그냥 쥐어주면은 좋아한다니까. 와, 누구야 하고 갑자기 TV에서 혼란 한번 나와봐. 그럼, 와, 쟤가 혼란이구나 한다니까. 문화를 빨리 심어놔야 됩니다. 재밌는 거다만 볼 수 없어. 이 재밌는 축구. 여기 벌써 손길. 와, 마스터 클래스 써니. 이게 비싸다니까? 코리안 에디션이라 한국에서만 팔아요. 와우! 언비터블 벨링엄 은색 떴습니다. 그러니까 벨링엄은 잘생겨가지고 좀 간지가 더 있는 것 같아. 이거 손흥민 이베이 없어요? 그래, 이게 한국에서만 파니까 한국이 올려야 돼. 한국에서. 이거는 매물이 지금 도는데 이건 매물이 안 돌아요. 우리 시찬이 형 안 보여줄 수 없지? 비율 좋은데요, 시찬이 형? 와, 언비터블 누구야? 무시할라다.
언비터블 무시할라도 있네, 은색. 야, 언비터블 잘 뜨네요, 생각보다. 오! 표지카드 한 번 더 떴습니다. 마지막을 장식하는 퓨어 풋볼. 제일 레어한 거는 아무래도 손흥민. 한국에서만 파는 거니까 손흥민 언비터블이랑 빨간색 케인이 제일 좋지 않나. 레인보우 마스터. 레인보우 마스터 이거 뭐지? 이거 개인기 좋은 선수가 레인보우 마스터를 받는다고 했었나? 근데 맨양이 있는 건 뭐지? 맨양이 플립플랩 스텝오버 이런 거에? 맨양이 왜 여기 있어요? 나는 이게 좀 간지다. 이거 위너 카드가 좀 간지인데? 그 약간 그 잡지 표지 같은 거 있죠? 반짝이는 게 뭔가 개간지야 이거는. 레전드 선수들 지루, 킴미 이런 선수들이 저거 갖고 있으니까 더 멋있어. 쿠르투아 위너 카드. 제수스가 위너인데요? 갑자기 플리식도 위너인데요? 하여튼 자 이거 뉴 센세이션 좀 깔아보겠습니다. 비르츠, 발로군, 폴로무아니, 은케티아, 우도기, 마티스텔, 자이르 에머리. 아 7개 모았네. 폴로무아니만 3개 떴어. 3콜로 떴어, 3콜로. 우선은 반짝거려서 그냥 존나게 멋있어, 카드가.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은, 온라인에서는 무신사, 오프라인에서는 세븐일레븐 아니면은 근처 문구점에서.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한 박스씩 5분에게 추첨해서 드리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손흥민 마스터 클래스 번개장터 2만원이야? 비싼데? I wanna be lovely.